어 맞다 이거. 저희 검색해 드릴게요. 야 지금 합격이네요. 어 맞나요? 예? 예? 아니 아니. 예. 자판 4개 친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4개가 아니라 좀 많이 쳤는데. 워낙 제 타자가 빨라 가지고 소리가 씹혔나 봐요. 아니, 아니 뭐 모르겠어. 전혀 사전 정보가 없어 가지고. 예. 한 분만 더 섭외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몇 캠분 세 분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요? 네. 이건 실장님들이 조금 힘을 써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 내일 오전에 한번 좀 돌려보세요. 당일 섭외 때. 예 예. 당일 섭외. 위치까지 알려드려 그냥. 저 뭐야 그 청라 롯데캐슬로 오시면 된다고. 11시까지. 지역은 인천이라고 말했는데. 나까지 4명. 어. 그럼 저는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아니죠. 너까지 해서 5명이 되는 거죠. 그거 너무 많잖아요. 아니, 오히려 좋죠. 5명이서 팀을 짜 가지고. 그 생명 수당 있나요? 예. 네, 아주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저 가인을 어떻게 하죠? 귀신 없습니다. 아 내일 카메라 그 라이딩 할 때 쓰는 것처럼 이 저기 바디캠으로 하라고. 어? 괜찮은데? 바디캠? 제가 제 바디에다 장착을 할게요. 아니야 아니야 그건 너가 계속 네가 몸을 네가 카메라 역할 해줘야 되는데. 그죠. 내봐. 그러면 바디를 끼면... 아니야 셀카봉 해. 셀카봉이 맞아. 바디 끼는 셀카봉이 맞아. 셀카봉이 맞아. 아 근데 약발방에서 내가 지금 힘을 너무 뺐다. 와 씨 오늘 이제 공방하고 그러고 저 개인 방송까지 하고 나니까는 쉽진 않네. 예. 2시간 한 거예요? 어. 거의 2시간 했어요. 거의 2시간. 거의 2시간. 한 방에서 2시간이라. 진짜 열띤 토론을 했네. 자, 다음 컨텐츠 한번 적어 볼게요. 인성라이더 미스테리 오늘의 이슈 그리고 공포게임은 다음에. 예 공포게임 할만한 그 지금 그게 없어서 전화데이트. 예. 게임 쪽은 싹 뺍시다 그러면. 예. 피부 X같이 나오네 진짜.
아씨 바이크 타고 바로 가가지고. 질러팅 망한 지 꽤 됐지. 그렇죠. 요즘 디스코도 노래를 하더라고요. 코순이 외모 배틀 1등 20만원 6화 원칙 약발로 미스테리 보뚱이야 롤도 커플 게임 씨발 이거 다음에 한번 넣자. 근데 코순이 외모 배틀은 가능할까요? 20만 원 주면 하지 않을까? 저거는 제가 봤을 때 참여자 3명 나와서 1, 2, 3등 나올 것 같거든요. 참신한 거 없나? 참신한 거. 화이트데이는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이거 다음 컨텐츠는 아주 너무 좀 저기 힘을 많이 빼갖고 지금 미스테리 오늘의 이슈 전화데이트. 예. 화이트데이 그렇게 반응이 좋아요? 오, 유용한 콘텐츠가 되겠는데? 근데 오늘은 안 돼. 영떨이 탐방? 심해 탐방? 재미없을 것 같은데? 탐방 플러스 흉과 사비까지 같이 넣으시죠. 영딸이 탐방? 역캠 중에 영딸이면은 사진 걸어놓는 사람들 말고 없을 텐데. 그렇죠, 근데 방 BJ가 진짜 많긴 하네요. 영딸이까지 내려가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 그럼 내일 흉가 탐방을 위한 섭외하는 방송을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내린 쳐서는 안 되나? 흉가 섭외 역캠. 흉가 섭외 역캠 한번 구해 봅시다. 토크 캠방으로 가야지. 네.
와 근데 진짜 BJ 포화 현상이다. 진짜 나아요. 몇 개 정도 태워놓을까요? 지금 몇 개 있어? 지금 형이 33개 쏘셨으니까 67개 남아있어요. 아 충분해. 아 알겠습니다. 나는 안 보인다. 다들 뽑기판 열어놓고 사실 저 경영하는 그런 역행들 뿐이 안 보이네. 근데 거의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분들 섭외했어요. 뽑기판 열어놓으신 분들도 거의 한 80-90%가 다 열려있더라고요. 뽑기판이 너무 없는데? 우비기? 제가 하는 게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나가셨네. 피아노 추천해주신다고 했는데 나가셨다. 노래하는 코트님 안녕하세요. 코트님 그 코트님이신가? 아니시겠지? 깜짝이야.
잠깐 여러분들. 넘어가. 예. 야간 학교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어? 담비네? 어, 아까 낮에도 계시던데. 어. 담비야, 오랜만이야. 잘 지내니? 술 드셨구나. 담비야, 내일 뭐 하니? 내일 뭐 하니? 내일 뭐 하냐고요? 매훈님 안녕하세요. 내일? 내일 모르겠는데. 내일 휴가 가자. 내일 가야 될 것 같은데. 왜요? 오, 저번 주에 왔었어? 맞아, 대티 오빠 맞다 맞다. 기억난다.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뭐? 휴가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겁이 많아가지고. 확인. 겁이 많아. 예, 오케이, 하긴. 겁이 많네. 겁 많으면 오히려 좋은데. 컷. 오히려 좋아. 스케줄이 어떻게 되시나요? 애쉬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매운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래하는 코트님 불풍선 10개 감사합니다. DJ님 내일 스케줄이 어떻게 되시나요? 어? 저요? 저 내일 스케줄 비었습니다. 왜요? 생각하... 아,
하실래요? 어이, 반갑습니다. 와, 우와,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봐요? 몇 시에요? 장소가 어디에요? 오전 11시요? 밤 11시요? 저녁이죠. 아유, 가야죠. 짝가능입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쪽지 드릴게요. 연락 올게요. 쪽지 확인 좀 해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짝가능이죠. 네,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 뭘 수염이야 여러분들. 뭐 벌써 구해진 거야 그러면은? 끝인데요. 왜 이렇게 빨리 구해버렸지? 벌써 그럼 3명 된 거야? 네. 이게 되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끝. 이게 맞아. 아우 이게 편하지. 아이고. 오케이. 쭈루리 저분 예전에 그 뭐야 코트 뭐 그 컨테스트 같은 거 해가지고 막 그 저 물구나무 샀던 그분이네. 그분 맞아. 그분 맞아. 응질이 아니에요. 응질이 아니야. 최근에 그 내 예전에 그 막 그 아프리카 뭐 장기자랑 해가지고 그 뭐 했었잖아. 아. 그때 와가지고 뭐 이상한 저 뭐 이상한 짓 그랬잖아. 저분 맞아. 나머지 한 분 어떤 분이야, 랄프야? 예? 스포하지 마시죠. 아니 다시 한번 나 얼굴 좀 봐야겠다. 뭐지? 뭐 와 근데 프사는 야무진데. 이분 캠을 좀 구린 거 드시나 보다. 아닌 것 같은데. 캠을 좀 구린 거 드시나. 아 근데 그 야방한 거 봐. 야방한 거. 그 야방한 거네. 눌러서 봐. 손 끄면 되지. 아 괜찮네. 카메라가 문제네. 아 아닌. 아니네. 카메라 좋은 거. 이모니 씨 아니야? 예? 이모니 씨 같은데. 이모니. 다치마리님 맞지? 누구 닮았다 근데. 아 오히려 재밌겠다 근데. 네. 말 잘하냐? 잘하는 것 같아요. 혼자서 말씀 오래 하시던데요. 아 진짜? 네. 뭐 신입이니까 뭐 파이팅 넘치겠지. 이모니라뇨. 더 글로리 닮았네. BJ 보현 보살님이랑 보살? 이름에 보살 들어간다고? 너 무슨 아줌마 섭외했냐? 맹실장? 아이 뭐야? 아이 왜 이래? 아이 정말 저 요즘 감 뒤졌네. 아이 왜 저래? 퇴마도 하시네 근데. 부산 사시네요. 안 되죠. 아 네 번 사면 안 나죠. 쭈루리 여기 있잖아. 쭈루리입니다 이거. 네. 유연성 보여준다고. 안녕하세요. BJ 쭈루리입니다. 저의 유연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약간 유자로 부시면. 와. 내일 가서 저거 저기 엑소시스트 좀 해달라고 하면 되겠다. 내일 엑소시스트 연출 좀 해달라고 해야겠다. 거꾸로 저거 하면서 토할 수 있으면은 좋겠네. 장난이고. 아 그럼 이제 쭈루리니까 해가지고 저 셋이서 가면 되겠네. 한 분은 이제 공개가 안 됐고 한 명은 이제 저 주이유. 네.
예, 한 명은 이제 예, 쭈루리 그리고 또 한 명은 또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 근데 왜 이렇게 배고프지? 예? 삼양라면 하나 먹자. 야, 소금빵 남았니? 예. 아, 그냥 차라리 소금빵 주라. 소금빵 좋다. 아, 이거 소금빵이었어요? 어, 소금빵 줘. 솔트 브레드 좀 줘라. 시오빵 드릴게요. 아 근데 여러분들 삼양라면의 진가를 몰라서 그래. 아 진짜 호들갑이 아니라 한번 먹어봐. 옛날 그 맛 그대로 나더라. 그래가지고 어? 뭐야 왜 이렇게 맛있지? 싶더라고. 면도 되게 꼬들꼬들해. 삼양라면 은근히 괜찮은. 이거 이틀 됐는데 상관없겠지 여러분들? 코트야 야레야레 쇼가나이나. 뭐 적은가요? 괜찮겠지. 아 이거 안에다 바다로 바다 냄새 나니까 이게 좀 진짜 좋은 거 같아. 빵면. 저는 밥. 저는 상한 것 같은데요 빵이. 아, 밀가루에 그거야. 숙성된 그 밀가루 향이야. 오바 좀 하지 마라. 곰팡이 피는데요? 야, 그럼 여기는 안 피고 거기는 거기만 피는 게 말이 되냐? 줘봐. 이건 생크림이니까요. 봐봐, 줘봐. 생크림이니까요. 뭘 상해? 안 상했잖아. 아니, 저 위 안 보이세요 저거? 뭐? 아이 팥이잖아. 생크림이잖아 이말. 생크림이니까 이틀 밖에 있으면 곰팡이 피죠. 아 뭔? 야 보여줘. 까서 보여줘. 오바. 아 진짜 이게 뭔 곰팡이야. 야 여러분 이게 곰팡이래. 저 이거 말 같지 않은 소리하고 이거 생크림 보는 거지. 안 펴요? 상온 상온. 아 그냥 꺼져 그냥. 이틀 동안. 아 그냥 꺼져 그냥. 아니 맛이 좀 이상해요. 오버하지 마. 아, 왜 이래? 나 먹을래요. 아니, 생크림이 그러니까 빵이 있잖아. 빈 공간이 있고 밑에 생크림이 채워져 있어. 근데 빵이 살짝 눌려 가지고 빵 표면에 생크림이 살짝 위에 이렇게 겉표면에 묻었어. 근데 저걸 곰팡이래. 곰팡이는 청색으로 시작돼 랄프야. 아. 냅둬 그냥. 빵에 피는 곰팡이는 그거죠, 녹색깔. 청록색. 안 되겠다. 삼양라면 하나 끓여봐.
펜 넣나요? 아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시청자가 많이 없는 것 같아. 아프리카 여러분들 마크? 아프리카 마크판? 뭐 유통기한이 다 했나보지 뭐. 나한테 마크하는 새끼가 존나 많았는데. 아, 외부적인 얘기는 하지도 말고, 예, 사실 뭐, 여러분들 좋으시면 보는 건데, 저는. 제 아니만 생각하기 때문에. 예. 아니 인성라이더도 좀 그래. 왜냐면 제가 지금 막 고도의 집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컨텐츠들은 좀 안 하고 싶어. 예, 그냥 좀 잔잔한 감성으로 가고 싶은 그런 전대나 오슈 같은 느낌? 그런 게 좀 하고 싶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제 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제 내 개인 솔방보다 예, 합방을 더 많이 봐주는 게 그게 목표고, 그게 언젠가는 깨지게. 그럼 그 진짜 그날은 정말 합방을 잘했다라는 거야. 내가 아직 그 1대1 합방을 요즘 진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예. 계속 이렇게 해서 케미를 계속 이렇게 일구어내서, 예, 뭐 나중에 알아요. 동아리 활동 같은 거라도 한번 해볼지. 예,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계속 이렇게 수평 확장한다는 느낌으로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 달의 큰 목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버스킹이에요. 버스킹을 할 거예요, 9월 동에서. 전 나름대로 이제 일단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그런 게 좋겠죠? 9월동이 딱 좋아. 9월동 금요일 날 가면 딱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코트가 간다 뭐 이런 컨텐츠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거기서 이제 마이크 잡고 노래도 부르고 또 이제 구경하시는 분들 이렇게 무대 위로 세워서 노래도 한번 그 시켜드리고 뭔가 그런 느낌으로다가 1인 거리쇼, 길거리쇼 그런 느낌으로 좀 해보는 거지. 예. 아이 코트의 그 거리 노래방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인 활동을 할 거란 얘기지. 내가 주체적인 활동. 아니 뭐 9월동 갔다가 월미도 가고 뭐 인천 한번 쓱 돌고 그 다음에 뭐 건대, 홍대 뭐 가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좀 자신감 붙으면 이제 뭐 3주에 한 번? 격주에 한 번? 느낌으로. 코트는 밥 재범의 드라이브지. 발이요. 발이 근데 뭐 날씨가 요즘 다 괜찮아서 사실 오늘 발이 욕구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됐어요. 공방 나가면서 정말 예, 도착 예정 시간이 7시 25분이었는데 예, 6시 25분에 도착하는 쾌거를 이뤄냈기 때문에 그 강남까지 예, 돌아오는 길도 바이크 타고 오고 저는 이제 그냥 그거죠. 그 주말에 일요일 같은 날 정말 차 없는 날 서울 안 뚫고 양만장까지 이렇게 양평까지 아예 안 막히는 상태에서 새벽에 쫙 싸가지고 이제 뭐 예, 강원도 가는 느낌 그런 거 좋은데 같이 갈 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역힘을 또 섭외. 아 그리고 코순이 분 중에서 이제 BJ 활동 안 하시는 그 인플루언서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예,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분이 이제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에요. 외모가 진짜 상당하세요. 예, 그분이랑 지금 이렇게 대화를 좀 이제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분이랑 빠르면 이번 주 일요일 좀 늦으면 다음 주쯤에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키 모르지? 모르는데 아무튼 진짜 이쁘시더라. 사진 빨이 아니라 동영상 보내주셨던데 사진이랑 오 개 이쁘시던데. 코트야. 뭐 흘렸어? 혹시 계란 안 넣은 건 아니지? 계란 안 넣었어요. 아하 이거 에반데. 왜냐면 최근에 계란 안 넣으셨기 때문에. 완전 생 그냥 라면 그 잡채야? 예예. 예. 만두도 안 넣었어? 예. 야 씨발 짜친다. 한번 넣지 말면 돼요. 아 이번엔 넣어줘야지. 예? 맥도날드 사랑게이입니다. 6월 달쯤 7번 국도 투어 한번 가시죠. 그래 그래 언제든 좋다. 단톡에서 말 좀 해라. 말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다 활동 안 한 줄 알았다 야. 발에 손이 걸렸어. 형, 저단도 풀장 당했습니다. 그 당시 여러 명 들어와서 세아님이 헷갈리신 듯. 알았어 풀어줄게. 이야 이 좋다. 맛있겠구만. 면 꼬들꼬들하게 잘 익혔네. 가장 스탠다드한 이 라면 자체의 본연의 맛을 느끼는 것도 아주 좋겠죠. 우리 집 라면이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정수기 550ml 세팅 값이 있잖아요. 맨 위에 연속 있고 맨 밑에는 이제 그 종이컵 반컵 정도 나오는 세팅 그리고 중간에 550ml 뜨거운 물.
좋네. 밥은 안 먹어요. 아까 배부르게 먹어가지고. 식폭행 금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편서풍으로 불어주고. 코트야. 인천 모기 뒤지게 출몰 중입니다. 모기는 사라져야 되는 새끼들이야.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모기는 사라져도 아무런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더만. 근데 그마저도 박해주의자 씨발년들이 또 모기를 없애면 안 된다, 자연 있는 그대로 놔둬야 된다, 그 개지랄 병 떨더라고. 병신 새끼들. 그런 새끼들 그냥 모기랑 같이 살게 해야 돼. 이제 할지 안 할지 이제 전 세계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겠지. 이루어지게 돼서 이제 모기가 진짜 사라지게 된다면은 우리나라는 빨리 시행해야 될 거야, 진짜로. 그 되게 특이하더만, 애들을 고자 만들어 버려가지고 계속 퍼지고 해가지고 이제 애들이 개체 수가 점점 떨어지고 그러고 죽게 만드는 거더만. 바퀴벌레는 사라지면 안 돼. 지구의 청소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속이든지 어디든지, 걔네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바다 안에 있는 갑각류들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맛이 비슷하대. 새우랑 바퀴벌레랑 친척이래. 그리고 바퀴벌레를 잡아먹는 쥐라든지 그 먹이사슬에 다람쥐, 새들, 그 좋은 영양분이 된대, 바퀴벌레가. 이해가지? 각종 설치류들, 또 많은 바퀴벌레들을 양분 삼아서 살아가는 생물, 동식물들이 엄청 많대. 그렇지. 두꺼비 이런 애들도. 건더기만 좀 야무지게 먹고 싶다, 국물 말고. 나 같은 사람 있나? 국물은 먹기 싫고. 이 인조고기, 콩고기랑 이런 것들 좋아하는 사람들? 재은이 왔어? 아이고, 재은이, 재은아, 너 월요일 날 영화 보러 나올래? 어? 근데 우리 오늘 진짜 다음 주 월요일에 재은이, 리나, 그리고 그때 전화했었던 코순이 한 명 해가지고, 옆에 이렇게, 내 옆에 이렇게 딱 앉아서 같이 영화 볼까?
대답. 재현아, 다음 주 월요일날 나올 수 있으면 나와라. 대답. 대답 안 하노. 대리 대답 해줬으니까. 아, 잘 먹었다. 아, 근데 국물 아예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좋다. 랄프야. 예. 잘 먹었다. 간만에 라면다운 라면 먹었다. 졸라 잘 먹네. 대답하라고. 재현아. 재현아. 대답해라.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올래 안 나올래? 나와라. 영화 보게. 오랜만에 얼굴 보고. 코트야, 대답해라. 펀치 나가기 전에. 대답을 안 한다. 그럼 안 온다는 얘기야. 어? 대답했어? 어, 네 오빠 알겠어요. 그래. 다음 주 월요일 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보러 가자. 응? 영화표는 내가 쏜다. 몇 개 예약한대요? 일단은 니나랑 재현이는 확정적으로 오는 거고 다른 3개. 여자 한 명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 솔직히 그거는 뭐 나한테 하죠, 연락처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뭐 모르지. 3개만 하시나 그럼? 3개만 해. 왜 남자 팬들 건 안 쏘는 거임? 닥치세요. 예, 이게 제 입으로 설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제. 예, 뭐 그만 오세요. 코트야, 오빠 저도 가도 되나요? 맨날 전만은 뭐, 뭐 가도 되나요? 이 자리에 놓고 안 오면서. 예.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최고의 지분을 자랑해주신 우리 파워랩트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오갤 3. 가오갤 3 봐야지. 야, 네가 뭔데 콧박이들을 결집시켜? 응? 네가 뭔데? 네가 뭐냔 말이다. 코항상의 무술이옵니다. 노래하는 세윤님 안녕하세요. 오슈아시죠? 세율님 BJ예요? BJ 아닌 것 같은데? 어? BJ네? 아, 아니네.
남캠방 돌아다니는 헌터신데? 남캠헌터? 아, 노래를 하신다고요?